지금 온 매물은 아담한 매물이에요. 아담한 매물, 현실적인 매물.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PD님 네. 매물 올라온 게 아니라 매물 아니고 지금 지금 샘플 보여준다고? 여기는 실제로 와이키키 바냐는 지금 매물 나온 게 3개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오리지널 컨디션이거든요.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1년에 평균적으로 약 230불 하루에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지만 하룻밤에 한 200불 초반에서 중반대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와이키키 바로 앞이잖아요. 여기 여기 자연분들 오늘 날씨 이것도 멋있지만 그렇죠. 이게 없으면 여기에서는 다른 데도 바로 보이는데 바다 뷰가 최고로 보여요. 야. 네. 여기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가 다이아몬드 헤드입니다. 저 다이아몬드 헤드 네. 저 골프장 있고 옆에 주 있고 저기 주 주가 바로 옆에 있어요. 저 바다 보이시나요 혹시? 저기 바다 보이죠? 네. 자 여기가 반얀이 이렇게 두 동이에요 PD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한 블럭에 피면 그 알라와인이고 맞습니다. 여기 한 블럭에 피면 와이키키네. 맞아요. 여기는 로케이션 최고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저게 그거구나. 저 퀸 무슨 호텔. 퀸 저쪽에 네, 앞쪽으로 저쪽에, 가셔야 돼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제일 뷰 좋은 스타벅스 내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저기 있고 맞아요. 와이키키 보이는 스타벅스 코너에 있는 거 최고. 네네네 맞습니다. 오 아찔하다. 로케이션 끝내준다. 여기 로케이션 최고예요 PD님. 와 그리고 저기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바닥에 거북이 세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바다 거북이랑 같이 저기. 수영하는 것 같아. 야 여기는 진짜 로케이션은 끝내주네. 아까 로케이션 거기는 끝내줍니다. 와이키키는 아니고 여기는 렌트 좀 잘 나가요. 여기는요 그 occupancy rate가 거의 90%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한 달에 27일은 꽉 찬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서 여기도 오늘 사실 제가 캠피디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물어봤어요. 프로퍼티 매니저한테 오늘 하루 딱 빈대요. 근데 3시에 누가 체크인을 하거든요. 오,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딱 좋아요 저희가 지금. 오케이.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킹 사이즈를 줬는데 어떤 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정말 실제 메모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거기는 두 개를 놨어요. 퀸 사이즈 두 개. 좋아하는 분들 있으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왔는데 같이 자면 좀 약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기 웬만한 호텔보다 오히려 크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밥을 해 드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에요. 취사. 근데 이런 데 호텔도 요즘에 리조트 피닝 원이 다 색상은 최소 200-250이고 최소. 근데 거기는 또 파킹 안 따라오죠? 그렇죠. 취사 안 되죠? 여기 파킹도 반대? 여기 파킹 하나가 따라와요. 와. 구매하실 때. 그래서 저는 사실 PD님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판 때 여기예요. 이 빌딩이에요. 야, 이거는 그냥 빌린 사람한테도 꿀팁이다. 왜냐면 여러분 여기, 제가 이번에 그 호텔 딱 한다가 6박 이상 해갖고 30% 깎아줬죠. 그리고 파킹이 원래 45분인데 제가 6박 이상 한다 그러니까 파킹도 하루에 30분씩 해준다고 했어요. 그 30불 되게 싼 거예요 와이키키에서. 근데 파킹비를 내야 돼. 그럼 한 달이면 파킹비가 900불이거든 예를 들어서 한 달 묵는다. 그럼 여기 하면 차 렌트를 제가 알아봤는데 한 달 렌트 하잖아요. 그러면 언더 1000불을 렌트해요. 900불 정도면 렌트해요 한 달에. 그러면 한 달 동안 교통 편하지? 파킹 되죠. 파킹 되지? 그냥 밥 해먹을 수 있어. 돈 절약 되지? 와, 밥값 하루에 200불씩 들어가는데 여기 있으면 밥값 200불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매물들이 있고 우선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잡해요.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 갑자기 어려워져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게 와이키키 바니안 최근 180일 동안 팔린 내역들이거든요. 네. 총 3개가 나와 있어요. 에스크로는 지금 현재 6개나 들어왔어요. 근데 뒷장이 더 아주 놀라실 게 보입니다. 뒷장은 정말로 팔린 내역이에요. 이게 뭐냐면 총 21개가 180일 내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투자자들은 요즘 단기 렌트를 사잖아요. 예. 무조건 여기 사요. 제 고객님 같은 경우도 아주 큰 거를 파셔가지고 여기를 몇 개를 더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좋지.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사실 이거는 72만 7천불 올라왔거든요. 예, 올라온 거는. 예. 근데 저희가 83만 불. 왜냐하면 제 고객님께서 샌디에고에 계신 제 고객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반얀만을 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 밑 바로 한층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뷰가 비슷해요. 지금 흐려도 멋있지만 정말 화창한 날 오면 다이아몬드 헤드랑 오션 뷰가 정말 끝내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여기 거울까지 달았어요. 그래서 현관 들어오자마자 오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15개 오퍼를 총 받아가지고 다행히 저희가 뽑혀가지고 제 고객님은 83만 불에 예. 구매를 하셔가지고 2만 불을 들으셨어요. 왜냐면 거기는
일본 주인이셨어요 원래. 일본 주인이 한 30년 정도 소유를 했는데 이제 그냥 세컨드 홈으로만 사용을 하신 거예요. 자녀분들이 커지고 하니까 다 같이 다섯 명이 오기엔 너무 작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파셨는데 네, 그래서 카펫 이런 거 다 바꾸고 그리고 가구 교환. 그러니까 가구를 새로운 또 이쁘게 바꾸고 네, 모던한 걸로 바꾸고 해가지고 그리고 침대도 두 개 넣으셨어요. 네. 그래서 2만 불을 추가하셔가지고 총 이제 그 시작 금액이 85만 불인데 지금 너무 잘 되세요. 에어비앤비 꽉꽉 차시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 고객님 여기 보시면은 34층 12호를 제가 또 팔아드렸어요. 네. 이거는 85만 불에 나와서 네. 85만 불에 팔렸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셀러가 정말 예쁘게 꾸며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구매하시자마자 에어비앤비 바로 돌리셨어요. 아. 이게 우리가 가는 매물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와이키키 반얀 네. 15층 4호거든요. 네. 지금 나온 게 71만 5천 불이죠. 네. 이거는 이 반대편이에요. 아, 여기는 남동향이잖아요. 거기 남서향인데 거기도 되게 재밌는 게 거기는 오션이랑 시티뷰까지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4호 라인은 톡 튀어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뷰가 더 멋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좀 내부 보시면은 이따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좀 올드해요. 근데 항상 단기 렌트 하실 때 아셔야 되는 건 고정 비용이 얼마나 적은지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이거. 이게 HOA예요. 722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여기서 전기세까지. 아 전기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Electricity까지. 어 그럼 여기 전기를 얼마 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여기 에어비앤비 돌리면 투숙객들이 와서 네. 에어컨 당연히 돌리겠죠. 그렇죠. 이거 최고다. 에어컨 비용 많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거기에다 보시면은 원 베드, 원 베스, 원 파킹이 따라온다는 거. 아, 요즘 에어비앤비 가면은 프리 파킹이라고 광고하시면은 게스트들 더 당연히. 아, 여기 하와이는 그 아는 사람 진짜 프리 파킹이다. 그러면 어, 900불 세이브. 그러니까 네. 최소 900. 그러니까 45불씩 따지면 1,400불 세이브. 그렇죠. 네. 그래서 여튼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항상 고정 비용이라고 할 때는 관리비랑 재산세 그리고 매니지먼트 경영 비용을 빼야 돼요. 네. 경영 비용은 에어비앤비 단기 렌트는 약 20%예요. 네. 그래서 방값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6,000불을 방값으로 벌었다. 그럼 그거를 매니징 해주는 컴퍼니한테 20%를 주는 거예요. 1,200불. 네. 그럼 매니징하는 컴퍼니는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을 꽉꽉 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빼야죠. 그 다음에 관리비 빼죠. 네. 그 다음에 재산세를 빼는데 재산세가 이게 monthly? 네, monthly. 그러니까 물론 하와이는 1년에 두 번 내잖아요. 근데 계산상 하기 위해서 이게 부동산 그 정보에는 한 달치로 나와요. 오케이. 재산세가 이렇게 낮은 단기 렌트는 여기밖에 없어. 이거는 팩트예요. 오. 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긴 사실 거주용 지역이었어요. 네. 주거용 지역이었는데 주정부가 특별 허가를 준 거예요. 와이키키 반현한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추후 몇 년 안에 동일하게 다른 단기 렌트는 조금 더 비싸요. 재산세 세율이 그걸로 이제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구매를 하시면은 이런 거를 즐기실 수가 있다는 거. 아, 그러면 이거 뭐 비용 나가는 게 한 달 1,100불. 이거는 지금 85만 불이다. 대충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뭐 20% 갖고 16만 불, 한 20만 불 정도 들여서 뭐 고치는 것도 있고 한 18만 불, 20만 불 드린다고 시작을. 그 나머지 한 60만 불 정도 융자 받고. 네. 그럼 60만 불 받아봤자 지금 솔직히 지금 뭐 모기지만 내는 거는 한 2천 얼마 나올 거고 여기다 택스 내고 뭐하고 실질적 3천 얼마 나오는데 이게 지금 200불씩 해갖고 한 달에 90% 들어간다? 아, 입점률이 있다? 어, 그럼 짭짤한데? 돈 남는데? 여기는 사실 저는 요즘 제일 많이 받는 문의는 단기 렌트예요. 미국 본토에 계시거나 영주권 있으신 분은 중장기, 우리 아까 전에 하와이 네. 한남동 네. 거기 장기를 많이 보시는데 영주권이 없으시고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은 사실 중장기는 약간 네. 너무 플렉서블하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단기 렌트는 되게 자유스럽게 휴가 생기면 바로 휴가하고 올 수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짧게는 바로. 며칠도 빌릴 수 있고 네. 아니면 한 달 빌릴 수 있고 짧게는 하루만도 빌릴 수 있고 길게는 뭐 하루 한 달 아니면 두 달 뭐 그거는 근데 뭐, 어차피 청소비 받잖아 이런 당연히 데서. 받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게 하와이 사신 분들 이거는 아이디어다. 만약에 하와이 살면 에어비앤비 잘 꾸며놓잖아요. 이거 좀 센스 있게 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거
한 서너 개만 있는 거야. 그럼 먹고 살겠는데 그냥? 아 최고죠. 그게 꿈이죠. 어 그리고 이제 그거 청소 만드는 거야. 정말 꿈입니다. 네. 전원을 받고 어차피 이 앞에 키 같은 것도 리모트 키로 만들고 그러니까 코드 넘버 주잖아요. 맞습니다. 주인이 올 필요 없고 나가면 이제 그때랑 가고 청소만 하면 되는 거고 소일거리 운동한다고 청소하고 한 네 개 다섯 개만 운영하면 돈 벌겠다 진짜 이거. 오늘 집을 몇 개 봤잖아요. 네. 뭐 300만 불짜리 집 뭐 말을 안 했는데 네. 이 인테리어 컨셉이 내가 이제 본사에서 왔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가구 선택이니 그쵸. 뭐니 집 고치는 거니 뭐니. 왜냐면 물론 여기서 이제 핸디 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옛날 스타일에서 선호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조금씩만 다 추림을 더 멋있게 하면 들어갈 때 분위기가 되게 고급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 이런 콘도 같은 경우도 나 같으면 이런 거 촌스럽잖아. 이런 거 다 갈지 당연히 발로 그쵸 흰 색깔로 네. 네. 이런 거 같은 것도 이거 조금 다 다시 갈지 네. 스위치 같은 거 다 갈지 여기 지금 문짝 자꾸 찍히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거 알루미늄 트림 같은 거 다 해버리지 그거 별로 돈 안 드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할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모르지 사람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기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네. 수 있는데 진짜 이거는 본인 취향이고 인건비가 비싸겠지 또 인건비가 비싸요 근데 여기에 좋은 점은 피디님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되게 크게 보이죠? 네. 근데 나 프라이버시 원한다. 그럼 문 다 뜨고. 문을 다. 이렇게 닫으실 수가 있는데 다른 유닛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벽이잖아요. 이게 드라이월이거든요. 네. 이걸 좀 더 길게 했어요. 오. 그래서 TV를 조금 정말 더 큰 걸로 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regular 문 있죠. 아. 그걸로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여기 반야는 에어비앤비 한번 쳐보시면은 내부가 되게 다 다르죠. 너무 달라. 어떤 분들은 막 7만 불 넣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만 불만 해가지고 바닥만 갈고 이것도 요즘에 한국 유행하는 거 통유리 슬라이딩 딱 하는데 버튼 누르면 잠깐 딱 올리는 거 있어요. 아 그런 거 있어. 전기로. 통유리인데 클리어 됐다가 버튼 누르면 쫙 쉬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원베드처럼 사용이 가능하시죠. 이게 그러니까 조금씩만 아이디어 쓰면 이게 매어비앤비인데 돈 번다니까 내가 봤을 때 이쁘면 돈 벌고 그다음에 다음 룸이 마음에 들면 다음 때 그런 거 체크하고 맞아요. 야, 그리고 이거 몇 개만 하면 돈 벌겠다. 근데 만약에 오아후에 거주하시면 사실 청소부만 고용을 하시고 나머지 에어비앤비 커뮤니케이션은 본인이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커뮤니케이션 해도 되고 맞습니다. 본인이 소일거리 한다면 본인 청소해도 되는 거고 솔직히 이런 네네네. 거 자주 있으면 그렇죠. 좀 힘들어서 그렇지.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소파베드거든요, 피디님. 그렇죠. 당연히 소파베드 집안하지. 네. 당연히 소파베드예요. 에어비앤비는 기본입니다, 소파베드. 네. 그래야지 한 명이 더 잘해야지 돈 더 받거든. 맞아요. 무조건 소파베드. 그래서 사실 원 베드룸은 4명까지가 맥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소파 베드도 있다. 네, 그리고 침대 여러 개 있다. 6명까지. 6명까지 되는 근데 그거는 업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지가 않으니까. 네. 사람 인원수를 세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가족분들이 반야는 정말 많이 오세요. 아, 왜냐면은 가격대가 합리적이잖아요. 70만 불대 가격도 있구나. 이게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게 100% 소유예요. 예. 하와이는 피심플이라는 개념이 있고 예. 리스홀드라고 있거든요.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피디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콘도라는 게 땅을 소유를 못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데 그게 리스홀드예요. 예. 리스홀드는 땅 주인한테 매달 리스값 예. 플러스 관리비도 내야 예. 되는데 여기는 100% 소유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그걸 피심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피심플 100% 소유 하실 수 있는 와이키키 반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HOA가 생각보다 싸다. 720HOA가 이 가격대 전기세가 다 포함? 전기세 포함이니까 최고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전기세가 이런 게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기세 포함해서 이 정도 최고지 솔직히. 네. 아유, 나도 다음에 한 달 살기 하면 여기 묵어야 되겠다. 반야 꼭 오세요. 아니 한 달로 묶으면 좀 싸게 해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한 달로 하면은 당연히 에어비앤비에서도 그런 디스카운트가 있거든요. 근데 집주인이나 직접 컨택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좀 더 싸게 해줄 수도 있고. 그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회사 Midway Realty라는 회사 3층에 있는데 이렇게까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 Welcome Erica. 이건 못 읽겠어요. 근데 자기 체크인을 와서 이렇게 탭하면 돼. 저희가 탭하면 안 되겠지만. 오케이.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automatic하게. 아, 이런 식으로 다 해놨구나. 네. 그럼 진짜 체크인을 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아 여기 호텔보다 활랐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거를 처음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매물들 세 개 나온 것 중에서 하나는 누가 체크인 해가지고 못 보여드리고 두 개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 같은 컨디션은 아니에요. 오케이. 하지만
정말 좋은 위치. 요거는 빌려주는 거니까 깔끔한 거고 네. 거기는 이제 팔렸다고 나온 매물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신 다음에 이렇게 아니면 꾸며야죠. 더 예쁘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좋아요. 그냥 아 로즈왕씨 저 이번에 한번 하와이 가서 분위기 좀 보고 싶은데 나 여기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네. 좀 집 좀 보고 또 여행 가고 골프도 하고 싶은데 로즈왕씨 나 요거 좀 좋은 방 좀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럼 그런 것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그런 것들 이제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아, 추천? 왜냐면 오케이. 제 고객님들 중에서 여기 구매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거 당연히 제가 링크 보내드리면 직접 그 에어비앤비 링크에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우선 한번 뭐 오자마자 집을 살 수 없는 거니까 한번 둘러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 호텔 가실 바에 여기가 좋다. 한 달 정도 그쵸? 있으면 네. 저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네. 사실 여기는 제가 본 레노베이션 된 유닛들 중에서 그냥 중간급이에요. 다른 데는 들어가자마자 정말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유닛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 근데 그 유닛들은 지금 다 체크인 누가 해가지고 누가 보여준대요. 그래서 여기만 보여줄 수 있어서 여기는 진짜 매물로 나와 있는데. 아 이거 팔렸다고 나와 있는 거죠? 아니 이거는 팔기 위해서 내부로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22층 13호예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데는 타워 1이에요. 그래서 T1이라고 하면 타워 1이고 마카이라는 건 뭐냐면 오션이란 뜻이에요. 하와이. 마카이. 그러니까 T1은 사실 바다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마카이 타워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80만 정도 지금 네. 가격이.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분 아까 그 집주인분이신지 누군지 모르는데 사시는 집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것도 아까 이제 가운데 식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아까하고 구조가 좀 다른 게 키친이, 부엌이 다르네. 부엌이, 여기가 아까 부엌이 있었는데. 부엌을 이렇게 좀 부엌이 따로 있었네. 부엌으로 쭉 가시면은 오션뷰가 아, 이쪽으로 하면 이제 또 바로 오션뷰가 보이고. 네. 저기 교회도 보이고. 여기 부엌이 따로 있어갖고 음식할 때 좀 냄새 내고 이런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 저기 문을 열어놓으니까 좀 프라이빗하게 좀 돼 있네요. 제가 최근에 지금 계약 들어간 것 중에 코너 유닛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는 네. 한 일주일 후에 클로징이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코너 유닛인데 제 고객님은 이거를 없애세요. 아, 이 벽을 내려서 아일랜드 테이블처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서 네. 밥 먹을 수 있게. 네, 아일랜드로 이렇게 길게 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것도 좋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빼면. 네네네. 이 정도만 딱 하면. 아이디어가 피디님 너무 여기는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하고 여기도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근데 여기는 대신 코너 유닛이잖아요. 네. 코너 유닛은 베드룸이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킹 사이즈 하나만 놓으시면 되고.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예쁘거든요. 예, 저쪽에 저 와이키키가 다 보이니까. 네, 와이키키가 다 보여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점은 아까는 거실에서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거실에서 들어가는 화장실 문이 없어서 바로 네 이쪽에. 여기 구매하시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굳이 침실을 통해서 화장실을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거실에서도 올 수 있고 여기 하나 또 만들면 더 좋겠죠. 좀 더 프라이빗하게. 이런 집들 딱 한번 이제 리모델을 한번 쭉 하고 네 되겠네. 이 집은 요 레일은 아까 그 집은 레일이 녹슬었는데 이 집은 레일은 또 새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벽 같은데 이런 데 막 지금 다 고쳐야 되는 데가 좀 있고 네. 이런 같은 건 쭉 한번 다시 한번 만져야 되고 근데 안에 인테리어 좀 이쁘게 꾸미고 여기를 아예 문으로 할 수 있죠. 화장실로 네, 그렇죠. 갈 수 있는 문. 이분은 여기를 스토리지로 만드셨고 스토리지가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저게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고 네. 조명 같은 거 좀 이쁘게 하고 다 하면 여러모로 괜찮겠다 여기도. 네. 여기도 그렇죠. 바닥 바꾸시고. 바닥 바꾸고. 카펫은 좀. 왜냐면 에어비앤비 오면은 자녀분들 오시거나 애들 오거나 와인 같은 거 쏟으실 수 있어요. 마룻바닥이 최고야. 네, 마룻바닥이 정말 최고. 요즘에 라멘이 워낙 좋게 나오니까.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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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워낙 싸게 나오고 좋게 나오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바로 저쪽까지 다 보이네. 네. 그러니까 뷰가 좀 다르죠. 아까는 우리 33층에서 보는 뷰라서 조금 더 시야가 네. 넓게 보였고 여기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코너 유닛은 잘 안 나와요. 야, 생각 외로 여러분 여기에 와이키키 가까운데 이 정도 가격대 매물도 있습니다. 제가 번지번에 봤을 때는 80만 불짜리 못 봤는데 진짜. 못 봤어 그때 진로를 봤을 때는. 야 여기 무조건 100만 불 넘는구나. 아 돈이 한 95만 불이 모자르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은 거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같이 렌트를 해서 하는 유닛으로 해도 되고요. 본인이 직접 사실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뭐 사는 걸로 따지면 사실 조금 아깝죠. 더 좋은 데가 있고 네.
여기는 진짜 투자용으로 괜찮은데, 투자용으로 괜찮고 본인이 제가 뭐 대충 계산해봐도 한 20% 다운하고 뭐 여기 매니저먼트 피 주고 뭐 하고 남한테 청소 시키고 피 주고 또 돈이 남을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왜냐면 평균적으로 200에서 뭐 230불 얘기하시는데 네. 그럼 한 달을 돌리면 6,000불 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돈이 남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모기지 하고 나서 손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관리까지 한다 그럼 뭐 돈이 더 생기겠죠.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이런 거 서너 개 한다 그럼 그걸로 먹고 살 수도 있겠네. 아주 충분히. 네. 그렇죠. 은퇴하시고 나서 소일거리로 하와이 라이프스타일 제대로 즐기실 수 있죠. 오후에 나와서 집 나갔으니까 청소 한번 쭉 하고 나가고. 왜냐하면 청소하면 그게 또 사이드머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에어비앤비는 하루를 자든 열흘을 자든 청소 한번 할 때만 돈 얼마씩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00불 150불 차지하면 할머님 할아버님 아버님 어머님들 만약에 이거 내가 직접 관리한다 깨끗하게 해야 돼. 그 대신 어설프게 할 거면 난 맡기는 게 나아요. 내가 보면 어느 에어비앤비 가잖아. 아 이거 진짜 너무하다 청소. 좀 맡기지 정부업체. 좀 잘한다 싶은 분들은 직접 청소하시면 150불씩 용돈 생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사이즈가 그래도 크잖아요. 원베드. 네, 네. 이거는 와이키키에서 크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소비가 뭐 200불, 네. 250불 정도 나오죠. 네. 그냥 워낙 크니까. 네. 본인이 직접 하면 다 그 돈 세이브 되는 거죠. 근데 하와이는 합법적으로 오하우 거주민들에 한해서만 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사시면서 충분히 관리하시고 만약에 난 청소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여기 청소만 잘하시는 업체들, 청소 클리닝 그런 컴퍼니 많거든요.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에어비앤비 전문으로 청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하시면 조금 더 뭐 그렇죠. 아, 여튼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확실히 돌아다녀서 실질적으로 물어봐야 돼. 그래야지 뭔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 또 오늘 또 이런 매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매물 더 있다고요? 그거는 오션뷰가 보이고 약간 조금 튀어나왔어요. 네. 빌딩 자체적으로. 그리고 거기는 사실 거기는 마루가 다 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원하시면 그대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좋은 매물 하나 보고 좀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놨나? 바닥은 이렇게 다 타일로 해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착각했어요. 여기는 베드 하나네요. 오케이. 제가 본데 다른 매물, 아, 오늘 못 보는 매물, 거기가 베드 아, 두 개. 다 상관없어요. 그냥 두 개 놓으실 수 있는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라나이로 나가시면은요 골프 그다음에 왼쪽 보시면은 이제 오션까지. 그렇죠. 저기가 알라와이고 여기가 와이키키입니다. 네.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깅하고 뛰어다니고는 저쪽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닷가 가고 싶으면 저쪽 가시면 됩니다. 바로 옆이네. 여기 교회 있는데. 그렇죠. 아 여기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모양이. 그렇죠. 너무 똑같죠.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기는. 3년 전에 저기는 내가 일본 사람들이 와 고통체로 네. 막 저기서 결혼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 했었는데 이 동네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요 자리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앞에는 다 호텔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 아는 사람들은 여기를 이용하겠다. 그렇죠. 한번 오셨던 분들은 다 여기. 저 같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굳이 호텔 이용하고 여기를 이용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시사까지 되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너무 편해. 밥해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딘데? 하와이에서 밥만 먹었다면 100불인데. 네. 둘이 밥만 먹었다면 100불인데 그게 어딥니까? 근데 여기는 아까 전 코너보다 조금 자리가 있죠. 예. 그래서 베드 원하시면 두 개까지 놓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있고요. 여기가 또 베드를 또 작은 걸 집어넣네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킹 사이즈 킹이고, 집어넣네요. 이건 좀 퀸이고. 퀸 같아요. 네. 퀸이고. 여기 좀 널널하게 해 놓은 거고 여기도 네. 지금 화장실하고 이렇게 다 세팅을 해 놨고 여기는 이제 주인이 이제 좀 자기 인테리어 컨셉이 딱 이런 컨셉으로 해 놓고 각자 개장이 있으니까 그쵸. 결국은 그 호수를 찾아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팝콘 실링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스무드한 네. 천장으로 가르시면 되시죠. 그 이게 옛날에 80년대 유행하던 거 네 맞아요. 팝콘 실링은 팝콘 실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주인이 조금만 신경 쓰면 돼. 라이링, 조명 이런 같은 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네. 여기도 지금 벽장 같은 거는 되게 고급스러운 건데 이 위에 또 위에 그라나이트 이미테이트한 거 이런 거는 좀 이제 유행이 조금 간 옛날 좀 유행 그쵸. 케이블 같은 거 저런 것도 좀 안으로 좀 선만 이쁘게 뽑으면 이쁜데 그러니까 여긴 예쁘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그쵸. 거
저 같으면 이거 붙잡아놓고 맨날 공사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 같은 거는 15일 됐거든요, 나온 지. 사실 이거 똑같아요. 파킹 포함됐고, 여기도 722불이고, 똑같네. 관리비 152불. 하와이 왔고, 진짜 럭셔리하게, 뭐, 럭셔리하게는 아니고, 편하게. 여기는 편하게. 여기 정말 편하게. 언제든지 그냥 내 집 같이. 여기는 대중적이에요. 파킹 있다는 게 최고다. 그쵸. 파킹 있다는 거 정말 최고예요. 왜냐면 하와이는 땅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와이 와서, 물론 여기가 저 우버 립스 값이 싸긴 해요. 거리가 짧아서 뭐 웬만한 데면 10불이면 되긴 한데 맨날 그거 타고 다니기도 힘들고 내가 차가 있어야지 섬도 돌아다니고 솔직히 섬 바깥이 좋은 데 많거든요. 근데 네 정말 섬 바깥을 돌아다니자고 하면 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차 렌트를 제가 해봤는데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호놀룰루 와이키키 시내에 와서 차 렌트를 하잖아요. 예, 여기서 한 3일 렌트할 값이면 저 공항에서 렌트하면 일주일 이상 렌트하면 두 배 이상 싸요. 제가 똑같이 알아봤는데 똑같은 차를 여기서 호놀룰루 시내에서 3일 렌트하는 값이랑 공항에서 렌트해서 공항에 갖다주는 값 8일 렌트하는 값이랑 가격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파킹비가 하루에 45씩 달라져서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근데 여기는 있으면 나 같으면 당장 차 빌려온다 이거네요. 네. BMW 4 시리즈 컨버터블 빌려있는데 이번에 딱 옵션 나왔고 인슈런스까지 다 했는데 700 나왔네 9일 동안. 아 그래요? 공항에서 빌려서 공항에서 갖다주고 좋은 거 빌리셨네요. 아니 그거 빌리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일정이 바빠서 안 빌렸어요. 네네. 근데 먼저번에 여기 로컬에서 빌리니까 이틀 빌리는데 400 얼마? 그 정도 있지? 하실 거예요. 컨버터블하고 여기 게다가 파킹비 돈 들어가 버리니까 다운로드가 416. 야 웬만한 도시보다 훨 나아요. 예, 업로드가 400. 오 괜찮은데?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인터넷 제일 비싼 거 쓰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니까 와 거의 거기 스피드랑 맞먹어요. 다운로드는 거기보다 적은 느린데 업로드는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저 넷플릭스 10개 틀어봐서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같이 유튜브 하고 이런 사람은 다음부터는 여기 와있어요. 여기 와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인터넷만 깔끔하면 조명 셋업해놓고 여기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오 너무 좋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매물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스피드는 지금 400메가 넘게 나와요. 야 오늘 로즈장 씨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지금 비도 오고 날도 궂은데 이렇게 매물을 몇 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주 럭셔리한 라이프도 한번 보여드렸고 럭셔리한 라이프 더 보고 싶으시면 로즈장 씨 채널 가서 보시면 돼요.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다른 채널 뭐 연예인들 사는 데가 어딘가 이곳 하와이 와이키키 한남동 같은 동네 카카아코. 예, 네. 카카아코라는 카카아코. 예, 이름 복잡하죠? 그냥 우리 저 하와이 한남동이라고 합시다. 예, 그 하와이 한남동. 좋습니다. 하와이 한남더 빌라보다 더 좋은 데가 많아요. 이게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좋은 집들도 찍었고 그다음에 또 적당한 가격도 찍었고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투자. 예, 본인이 사는 되지만 저는 뭐 사는 거보다는 이렇게 멘트 투자. 에어비앤비 한 게 더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으니까요. 80만 불에 이 정도면 뭐 최고지 뭐 솔직히. 네. 이런 거 아이디어를 주는 부동산이 진짜 훌륭한 부동산이야. 왜냐면 부동산이 단순히 집만 파는 부동산보다는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시는 부동산이 최고의 부동산입니다. 네. 돈을 벌게 해주는 거. 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하와이 매물 뭐 여러 가지 하고 또 비즈니스 아이디어 투어 소개시켜줘서 감사했고요. 하와이 오셔갖고 로즈장님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연락처 그다음에 또 밑에 고정 댓글 그다음에 구독하세요. 구독하시면 좋은 정보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고 고정 댓글 보시고 구독하시고요. 제가 또 영상 뭐 이렇게 매물 영상 말고도 또 하와이 얘기 또 찍는 영상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와이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와서 봐주시고 또 앞으로 로즈장님 채널에서 많이 봐주시고 자 또 한 가지 또 이번에 제가 라스베이거스 있으면서 뭐 저랑 같이 많이 비즈니스 뭐 비즈니스가 아니죠 매물을 소개하는 미치킴이라고 있죠. 예. 라스베가스 네바다의 탑40 에이전트예요. 예.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미국 매거진까지 나오잖아요.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예. 그 친구랑 또 여기 로즈 장 씨랑 또 협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계신 분인데 하와이 매물을 알고 싶다. 우선 뭐 로즈 장 씨 연락을 하겠지만 직접 오기 전에 우선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미치 찾아가면 됩니다. 예. 반대로 하와이 계신데 지금 라스베가스 가기 전에 좀 미리 좀 셋업 좀 하고 싶다. 그럼 로즈장 씨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레인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로즈장 씨가 미리 거기 있는 어떠한 매물 이런 거 같은 거 좋을 거 같은 거 미치 씨랑 상의를 한 다음에 미치 씨가 준비해서 매달 며칠 가면 그때부터 스케줄 맞춰서 해드릴 거고 네. 반대로 라스베가스에서 하와이 오신 분들도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낭비 되잖아요. 와서 한 일주일 있는다 그러면 뭐 일주일 내내 집 보러 다닐 필요 없어요. 이틀만 빡세게 보시고 그다음에
편하게 저기 와이키키 앞바다 딱 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딱 누리면서 자 맑은 공기 그다음 바람 딱 느끼시면서 그때 좋은 매물 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도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미지씨한테 연락해도 되고요. 예, 로시한테 연락해도 됩니다. 자 반대로 왔다 갔다 하실 때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우행 어머님 아버님들께 네. 우리 또 이쁜 딸로서 한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하와이 로즈장입니다. 이렇게 정말 제가 너무 즐겨하고 저의 팬 저는 정말 큰 팬인데요. 캠피디님 우연한 행복에 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와이에서 더 재미있는 컨텐츠, 부동산 매물 뭐 소개뿐만 아니라 하와이 그런 이벤트, 뭐 페스티벌 그런 것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할로. 마할로.